내가 이제 마음이 약해서 오갈 데가 없다니까 며칠만 편의를 봐드리는 거예요. 혜정이 방에서 내가 며칠간 같이 잘 테니까. 휴이나 저나 남자 집에 데리고 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혜정이다! 어떡해요? 수바야! 뺏어! 나도 여자들만 사는 집에 처음 와본다. 이게 안 나보네. 그건 누구 신발이지? 남자 신발 같은데? 앉으세요. 저기 앉을까? 네. 어떡해요. 그러게요. 아, 저기 좀. 아, 수. 아니야, 너 집에 있어? 그래, 나가. 야, 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? 아, 뭐 좀 갖고 나갈 거 있어서. 저 신발은 뭐야? 아, 그거 내가 액세서리로 모으려고. 뭐? 아, 요즘 남자 신발 신는 게 유행이라고. 아, 쌤! 언제 오셨어요? 온 지 꽤 됐는데 네가 전혀 관심 안 주더라. 아, 그랬나? 그랬다. 아, 뭐 집에 고장 나거나 힘 필요한 거 없어? 아니요, 선생님! 그런 건 없습니다. 야, 너 저번에 방에 전구 나갔다고 나한테 갈아달라 그랬잖아. 그래? 내가 해줄게. 아니요, 선생님! 제가 할게요. 뭐든 제가 하려고요, 이제부터. 전구도 갈고. 오늘 이상하다, 너. 그야, 오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이사 온 날이니까 그렇지. 엄마! 내가 너한테 인사를 왜 와? 그래, 네가 아랫사람인데 왜 인사를 와? 너! 혜정이! 이제 나보다 지용쌤이 더 좋다는 거지? 어떻게 내 앞에서 선생님 편을 그렇게 들 수가 있어? 나 찾지 마! 나 방에 들어갈 거야! 문 안 열어줄 거야! 쌤, 그럼 놀다 가세요. 그래. 절대로! 절 찾으시면 안 돼요! 쟤가 오늘 왜 저래? 뭐 숨기고 싶은 게 아닐까?